제 동생이 죽었습니다. W호텔. 천수호상무와 함께 있는 호텔방에서요. 하지만 수사는 이틀 만에 종결됐고 결론은 자살이었습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정황들과 증거들로 제 동생은 자살하지 않았다고. 제발 한 번만이라도 제 동생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. 아무리 애원하고 소리쳐도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저희 어머니도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. 하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. 어머니는 의문의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. 그렇게 저는 제 동생의 죽음,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까지도 저 스스로 밝혀야만 했습니다. 하지만 뺑소니 운전자는 조사를 받던 중에 화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을 방송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은 방송이 되지도 않고 폐지됐습니다. 저는 제 가족의 죽음이 단순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견디고 혼자 이겨내라는 사회의 무관심을 거부합니다. 잠깐만요. 그 프로그램 폐지시키고 구치소에 불 지르는 사람 여기 있습니다. 태양그룹 외동딸 은채야. 저기 저 여자입니다, 여러분. 누가 왜 났어? 나서지 마. 지금 이게 실시간 방송이라고. 그러니까 좋은 기회죠. 있어봐요. 여러분, 놀라지 마십시오. 설지연 씨 동생 죽게 한 것도 바로 저 여자입니다. 맞습니다.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고 구치소에 화재 사고를 낸 것도 설지연 씨 동생을 가방으로 때리고 수영장에 돈을 뿌려 죽게 만든 사람도 바로 접니다. 잡으려 해.